제복도 없어. 인복도 없어. 더럽게 외로워. 근데 남들은 그렇게 나를 안 봐. 그리고 또 남들한테 또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또 약해 보이고 없어 보이는 건또 싫어. 근데 또 없어. 열이 들어오면 30이 나가야 되니 어떻게 해. 가까운 분이 누가 돌아가신 거니? 최근에요. 최근 뭐 최근에 돌아가신 분 모르겠어요. 3년이나 5년 세월 내로. 가까운 분이 한분 계실 거예요. 갑자기 생각은 안 나요. 궁금한 거 물어요. 궁금한 거는 아니 근데 쌤저그 아들이 한명 있거든요. 근데 걔가 좀 생각 자체가 원래 조금 특이한 건 알고 있었는데요. 자네는 그러면 괜찮아? 아, 저도 특이하죠. 아, 근데, 그 밥에 그 나물이고 콩 아니, 심은 데 콩나무 그거 판 심은 데 판나는 너무 거지. 심하게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냥. 그리고 파? 우리 친구도 한때는 어디 가면은 신가물이다, 무당도 돼야 된다 이런 소리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래 자네가 그래 안 되고 나니까 그 기운이 어디를 갈까? 아들한테. 그래서 자네 같은 사람들이 50대 후반이나 60 정도 됐을 때 마지못해 신을 받는 경우가 더러 많아요. 왜? 자식한테 가니까. 그리고 왜 하나만 있어? 둘을 줬는데. 하나 어째서? 좀 그냥 나올 때는 한 명밖에 안 나왔어요. 아이가 몇 살이에요? 지금 18 돼지띠. 정혜생. 예. 고집도 세고 자존심도 세고. 지가 더 세상을 잘 아느냐, 엄마를 가르쳐야 되고. 네. 아이 생일은? 5월 27일. 그 아이가 세상에 나오면서 부부의 금슬은 깨졌을 거고, 아이도 가해 없은 거지. 한부모 밑에서 커야 되는 조시불복 팔자를 가지고 왔으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대견한 게, 지가 가장 노릇을 하려고 하긴 근성도 없지 않아 있어, 어린 것이. 공 많이 들여줘요. 나름 이렇게 한다고 막 이렇게 그리고 지금 향 냄새하고 떡 냄새가 나. 그건 뭐냐면 우리네 같은 데 다니는 데도 있는 것 같아. 친구가. 거기서 열심히 공들이고, 초안 꺼뜨리고, 열심히 하면 되지. 모덕이 이런 데또 우리 집에 왔어. 그냥 선생님 유튜브 하나 그냥 뵙고 싶었어요. 그냥 뵙고 싶었고 뭐 하긴 오빠도 싱글이야. 네 너는 갔다 왔겠지만 나는 아직 싱글이에요. 아니 근데 선생님 근데 그래 그 애가 생각 자체가 옆에 친구가 중학교 3학년 때 트랜스젠더가 된 애가 있거든요 무슨 말인가 비슷한 영향이 있지. 근데 얘도 키가 크고 호리호리하고 이쁘장하게 생겼는데 걔가 막 그런 얘기 막할거 아니야 뭐 이렇게 태국 가서 뭐 필리핀에 가서 이제 뭐 지가 성형을 하고 뭐 어떻게 돈도 벌고 어떤 그런 얘기들 근데 이제 지도 약간 자꾸 저한테 얘기를 조금씩 하는 거예요 그것도 저는 못 들은 척하죠 근데 왜냐하면은 이제 18 이제 고등학교 정도 되면 이제 대학이라는 관문도 있고 또 남자로서 국방의 의무를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세상에 아이가 겁을 내는 거예요. 겁이 나다 보니까 그걸 피할 거. 그러니까 트랜스젠더가 돼서 이쁘게 꾸며서 시집 잘 가면 좋은 거고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 군대 안 가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아이 옆에 있다 보니까 자네 아들도 자꾸 그런 쪽으로. 이름도 올려놨네? 아이 팔아놨냐고. 네, 빼름 팔아라 거기, 갖고 지금 다니는 집에 팔아놓으신 거야? 아니면 다른 데, 그거 팔아놓은 집 바뀐 것두번 같은데? 팔았어요. 10번을 팔은들, 팔은 집하고 유대가 계속 이어져야지. 인연이 끊기면 안 팔은 이만 못한 거고. 네. 공 많이 들여주셔야 되는데 우리 엄마가 열심히 살면서 공은 들인 건 알겠는데 공이 가다가 끊기고 가다가 끊기고 이 얘기는 뭐냐면은 본인 스스로가 조금 공들이다가 시간이 되면 말아버려 또 그러다가 뭔 일이 생기면 또 그때 또 공이란 걸또 들여 그러다가 또 하다가 또 말아버려
자네 굉장히 괜한 돈 쓰고 없애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신을 그거 섬기고 있는 무당이지 신은 아니야, 우리들이. 내가 그 사람 역성을 들고 내 핑계를 대는 게 아니라, 우리도 다 매달 매번 정확할 수는 없어. 우리도 좀 틀릴 수도 있는 거고. 또 나도 사람이고, 거기 있는 분도 선생도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들도 술도 먹고 싶고, 난 술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럴 때도 있는데, 그래서 조금만 틀리고, 지 비유 맞는 말안 해주면 안 가버리고, 끝내버리고, 그러지 말라는 얘기지. 맞아. 그렇지는 않아. 암튼, 아이는 공을 좀 많이 들여주고, 그리고 엄마로서 아이한테 용기를 주라고. 할수 있다. 잘해왔고, 잘할 것이다. 이렇게. 엄마부터 무시라고, 엄마부터 아이를 존중 안 해주는데, 아이고. 그 아이가 무슨 세상에 나가서 친구들 세계에서 바보야. 진짜 존중하고, 진짜 다 들어줬어요. 근데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그렇게 하니까 그거를 잘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그 걔가 뭐 이렇게 그런 가게를 만약에 성인이 돼서 이제 뭐 차릴 거래요. 그리고 지는 부사장을 한대요. 걔는 사장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랬거든요. 아니, 안 그러면 말싸움이 근데 되니까. 가장 큰건 그건 거야. 그러니까 아이가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엄마밖에 없어. 그러니까 옷장을 좀 이겨요. 엄마한테는 큰 소리 치고 밖에 나가서는 2인자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아이는 어떻게 해서 공 들이는 것도 들이는 거지만 가장 큰건 용기 줘야지. 내 아들은 뭐든지 다 잘할 수 있다. 넌 그리고 왜넌 밑에 있을 생각하냐? 네가 사장해야지. 이런 식으로 엄마가 어떻게 보면 더 용기 있게 그런 말을 해줘야지. 잊지 마라. 자네의 삶을 비판하고 욕하는 건 아니야. 근데 자네보다 자네 새끼는 더잘 살아야 될거 아니야. 당연하죠. 그렇게 살라고. 그러니까요. 그럴 것 같으면 아이한테, 물론 18이면 자아나 모든 게다 있지만, 아직 약해, 아이가. 세상에 이 험한, 그냥 당면한 게 대학, 군대. 이게 당연한 게 오고 있단 말이지. 이거를 회피하고 싶은 건데, 잘할 수 있다고 항상 말로라도 용기 주시라고. 그리고 여기저기 공들이지 말고 공들인 집한번 잡으면 변함없이 가. 이 바보야. 네, 거기만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부산에 계시다길래 한번 보러 왔어요. 근데, 생일 언제 자네는? 네? 자네는 생일이 언제야? 생일요? 2월 9일요. 2월 9일? 네. 애인하고 친구는 둬도 돼. 서방을 한번 가져봤으면 그걸로 됐어. 근데 지금도 아닌 인연은 만나는 것 같다. 몇 네. 살이냐? 55살. 개띠? 아니, 닭띠. 6살. 닭도 6시예요? 아, 그래, 6시인가 봐. 은근히 안 맞지? 그 사람하고도? 그러니까 그냥 가끔, 그냥. 그래서 뭐 어떤 그건 없고, 그냥 딱 가끔, 그게 예. 얼마나 좋아. 넌 시집도 가봤고, 애도 낳고, 지금은 애인도 있고. 얼마나 좋아. 근데 좋아요. 그냥 그렇게 만나는 게 좋아요. 그 조금 답답한 게 조금 사라져요. 그러니까 다 가지려고 하지 말라는 거지. 못 가본 사람, 못 가져본 사람도 있어. 그래도 뭐 혼자가 좋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는 허리띠 좀더 졸라 매고, 왜냐하면 금년에 충을 맞는 해이고 내년에는 악삼대가 시작이 되니까, 더군다나 아들도 엄마도 금년에 충, 내년부터 악삼제야. 이건 허리띠 더 졸라 매고. 지금 인연 갖고 있는데 정성 들이는 집에 매달 달달이 가서 정성도 드리고, 왜냐면 안 좋은 일이 올 거고 안 좋은 시간이 나한테 오는 거거든. 거부할 수가 없어. 그건 신을 섬기고 있는 우리 무당들도 마찬가지. 나도 금년에 충을 맞는 거고 내년에 악삼재를 나도 겪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도를 많이 하러 다니는 거고. 그냥 내 거라니까. 그냥 자네는 이렇게 나한테 이런 얘기 들으면은 소비도 줄이고. 그리고 더 이제 아이도 좀더 단단하게 다지고, 안 좋은 게 오고 있으니까 대비하셔. 가진 돈이 많아서, 그것도 또한 달에 한 번씩, 뭐, 1년에 한두 번씩 할수 있으면 더더욱 좋겠지만, 빠듯하게 살아가잖아. 그러니까는, 더더욱 기도하고, 소비 줄이고, 그렇게 살아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먼 얘기일 수도 있어. 근데 자네가 55돼야 돼.
되면 좀 편해요. 아무튼 이 신의 기운 이런 거 가지고 있기 사람이고 그게 또 아이한테 내려가기 때문에 아이가 그런 생뚱맞고 얼렁뚱뚱 그 대도 않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빌고 사시오. 혼자 살 걸 그랬어요, 저는. 그게 돼. 결혼 안 하고. 그것이 아니라 아마 애 아빠가 첫사람은 아니었고 한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됐을 거야. 왜냐면 자네는 은근 반란 까졌어. 그래서 일찍 남자들을 알게 됐고. 근데 아무튼 좀 이렇게 해서 좀 살아. 나를 좀 귀하게. 내가 에르메스고 명품이라고 생각을 해봐. 내가 그럼 함부로 남들한테 마음을 주겠니? 그치? 근데 내 스스로가 싸구려가 돼 있어, 어느 틈에. 그러니까 나한테 찾아오는 인연들이 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만 오는 거야. 자네를 히피 보고, 응? 쉽게 본다는 얘기지. 응? 왜 그렇게 돼 있냐 말이야. 김건희가 좋아하는 디올백, 디올, 에르메스라고. 그러면 그런 본인이 그 정도면 누굴 만나겠어? 최선, 루비통, 샤넬, 그렇잖아? 버버리 뭐 이런 거 만나겠지. 나부터 나를 위해 주고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 네. 빙신. 네? 정말 너 안 똑똑해. 어려서 공부도 못했던 게 살아가면서도 못하고. 아무튼 힘내고 오늘 딱 한마디만 기억하고 가. 뭐요? 네가 명품이라는 거. 네. 내가 명품인데 함부로 누가 나를 대하겠어. 그렇잖아. 네. 그리고 공들인 집에 계속 공들여. 철새 모양 해 밝힐 때마다 계절 바뀔 때마다 다른 데 갈아타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진 않아요. 오늘 우리 집에 온 것도 넌 잘못된 거야. 아 진짜요. 그냥 유튜브로만 보지 모든 게 왔어. 그래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주위에 어디 뭐 가볼 때 이러면 속 이렇게 그건 맞아. 우리 신도들도 되게 많아. 우리 그러니까요. 신도들은 뭐 딴 데 안 가보겠니? 서울에서 부산 누구 잘 본다더라 이런 부산에도 내려. 그래 이해는 해. 여자들도 그게 또 많잖아요. 또 궁금한. 근데 정말 자네가 잘하고 있는 거는 조상이나 신을 잘 존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네, 어려운 여건에도 잘하고 있다는 거. 그건 칭찬해주고 싶어. 근데 그렇게 해서 자네나 자네 아들이 나처럼만 안 된다면은 할 만한 거야. 내가 만약에 자네처럼 이렇게 뭐 몇 년에 한 번씩 공들이고 살면은 일반인으로 살았다? 나한테 그런 기회가 줬다면 난 계속 그러고 살았을 거예요. 나는 뭐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잘하고 있는 무당이고 소문 그렇게 나 있지만 난 지금도 이게 이 생활이 싫거든. 근데 사랑도 마음대로 하는 너 또 자식도 있고 얼마나 좋아. 일반인이 최고라는 거. 아무튼 칭찬해. 아무튼 아니요. 잘 공들이고 산 거에 대해서. 그리고 아이한테는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용기 줘. 자꾸 그런 쪽으로. 걔는 크게 나아가서는 대학이라는 거, 군대라는 거 그게 벌써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약간 그런 얘기도 해요. 그것 때문에 그런 쪽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일본 가서 산다던데요. 일본은 뭐 아무것도 없이 말도 안 통하는 데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다 이제 보게 하던데 이제. 그러니까 그 대학이나 이 군이라는 거에 너무 크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런 거를 용기를 주라고. 내 아들만큼 다른 사람 못해도 잘할 것이다. 우리 아들 잘할 것이다. 이렇게 엄마부터 용기를 주라고. 알겠지? 네. 화이팅. 네. 화이팅이요. 네. 어느 쪽에 살아 자네는? 동네요. 아 동네? 네. 동네 쪽에서. 내가 그냥 잘은 몰라. 내가 부산에 내려온 지 4년째거든. 그럼 늘 여기만 그럼 이 동네만 다녀요? 오는 데만 다니지 뭐. 그리고 뭐 오랑대를 간다든가 뭐 아니면 저기 뭐야 저기 금정산 그쪽에를 간다든가 기도터만 몇 군데 할 뿐이지. 네. 근데 쌤
딴 건, 우리 엄마 있잖아요. 친정 엄마가 계신데. 형제 중에 남자 형제가 있니? 예. 몇 살이야? 큰 오빠가 양띠인가 그런데. 58? 그런가? 어머니가 작년부터 너무 안 좋아. 예. 아마 상문이 들어오는 걸로 보였죠. 그, 한번 어디 내려, 계셔? 그래갖고, 저희 집에 가까운데 동네로 제가 작년에 그 1층에다 모셔놨거든요. 자주 찾아봬. 그러니까 거의 제가 매일 출근해갖고, 요래, 잘 챙겨드리고 그렇게 예. 시간이 많이 안 남아 있어. 진짜. 그건 나한테 묻기 전에 니도 그렇게 느낄 건데 뭘 그래. 그래서 뭐, 그리고 팔순 정도가 넘어가시면은 밤새 안녕이라는 소리도 나와. 근데 어머님이 신의 고력이 너무 많았다. 맞아요. 엄마가 방패야, 일종의. 방패인데 엄마가 그 방패가 만약에 사라지면 자네 신의 풍파가 지금보다 더 강력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공잘 들이고 살아. 그리고 어머님이 그렇게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지 않아. 금년은 유야무야 넘기시겠지만 내년이 엄마가 아마 떠나실 수 있는 해일 거예요. 엄마의 연세도 필요 없이 오빠 거를 물어본 거는 부모의 명은 그 집안 큰아들이 갖고 있어. 근데 금년 58이란 말이야. 작년부터 오빠도 되게 안 좋을 거야. 작년이 뭐야? 재작년부터 되게 안 네, 좋을 맞아. 것이고. 근데 내년에 아홉수전에 돌면서 더안 좋을 건데, 그안 좋은 기운이 부모를 향하게 돼. 그래서 어머님 운세도 안 좋은 데다가 자식이 안 좋은 운까지 같이 와서 데미지 맞게 되면 그래서 떠나시는 거예요. 아마 내년이 그러실 것 같으니까 오시면서 잘하고. 네. 그래도 넌 복도 많다. 지금까지 부모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부모님 얼마 전인데 요새 갑자기 와서 일단은 또 별탈 없이 지나가긴 지나갔는데요. 아버지 한 10년 전에 가시고 나니까 이제 아 부모님이 영원한 거 아니라는 거 알았어요. 그 뒤부터는 진짜 열심히 해요. 그러면 뭐예요? 가끔 가다가 말 한마디로냐? 안 그래요. 진짜 착해요. 생각보다. 착해, 너. 착한 거 아는데 가끔가다 말 한마디 모질게 한단 말이요. 착한 거 알아. 마음도 선한 거고, 눈물도 많은 것도 알고. 근데 가끔가다 너도 모르게 훅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게 신싸움인 거야, 엄마하고. 그러니까 그런가 봐요. 엄마가 저를 한번 째려보고 막 그러시니까. 그게 신싸움이야. 아무튼, 알겠습니다. 준비하고 잘해드려. 놀러 자주 오지, 놀러 오고 막 그러지 말고 가끔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할까요? 네. 문자에 전화 잘안 아, 예, 받아. 알겠어요. 그런 예의는 지켜요. 가.